시간이 되었으니까 같이 합시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김은식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왜? 지금 하면 안 돼? 내일 모레인데. 오늘은 칠판에 써있는 것처럼 여러분 자료 나눠드리는 것처럼 2017학년도 임용 특강을 조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교육학 말씀을 드릴 거지, 뭐, 제가 뭐, 전공원, 뭐, 전공선생님들이 말씀하실 거니까. 그래서 조금, 여러분 제목 앞에 표지 보니까, New Start, 영어도 써 있어. 예. 새내기 임용 설명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거에 이 페이지를 보시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 시험이 거기 나와 있네, 그쵸? 1차 시험에서는 1교시의 교육학. 그쵸? 교육학. 그 다음에 2교시의 전공, 3교시의 전공. 그 교과 교육하고, 교과 내용학하고, 이런 전공 보고요. 1교시 그 교육학에 보니까는 출제 분야가 교육학. 교육학, 그러니까 다 해야 돼요. 뭐 어디에서 나오고 안 나오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니까. 그리고 시험 시간은 60분인데 지금은 무지하게 길어요. 60분이. 지금은 여러분 알다시피 교육학은 논술이잖아. 그렇죠? 좀 이따 이제 논술이랑 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어. 사실은 논술은 학교 다닐 때부터 무지하게 많이 들었어. 아주 고등학교 때도 맨날 논술. 국어 수업 한번 들어보실래요? 국어 선생님들. 다행이네. 별로 없어서. 근데 국어 욕할 거거든. 그지 같은 새끼들이 아주. 우리나라 논술 교육은 국어 선생님들이 다 망쳐놓은 거야. 농담 아니고.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논술 얘기하면서 신문 사설을 보라는 말 들어봤어요? 나쁜 새끼들, 개새끼들이거든. 욕은 할 순 없고, 나쁜 새끼들. 왜 내가 논술을 하면서 신문 사설을 읽어보라는 말에다가 내가 그렇게 아주 막, 내가 욕한 것 중에 제일 강하게 욕한 거, 이거. 새끼들이 여럿이면 개새끼고, 그치? 즐거움이 많으면 개즐거움이고, 그치? 왜 내가 그 얘기를 하냐면, 논술 신문에 있는 사설을 읽으면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 뭔 말인지 알아? 너네들 사설을 읽어보긴 했어? 아예 신문을 안 보지? 신문 사설 읽어서 내가 이 사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다. 몰라요. 근데 그 신문 사설 읽으면 뭐 할 건데? 똑같아. 자, 중국어 전공하는 선생님 혹시 있어요? 중국어? 예. 저 선생님을 제외하고 중국어로 되어 있는 거 보면은 우리는 뭐를 알아? 그냥 검은 건 글씨고 허연 건 종이고. 신문에 나와 있는 사설도 똑같아. 이유는 내용을 몰라서. 그러니까 내용을 모르면 논술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신문 사설을 읽으라고 하는 선생님들은 정말로 잘못된 선생님들이야.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 나도 선생님을 했잖아. 97년부터 2000년까지 선생님을 했어요. 고등학교 선생님. 물론 중학교에도 4년 반 있어서 맨 초임발령은 중학교였으니까. 근데 그 옆에서 보면 국어 선생님들이 맨날 그 얘기해. 신문 사설 읽으라고. 그 나 고등학교 다닐 때도 그 얘기 들었어. 우리 선생님들한테.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럼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가 너네들은 놀래면 안 돼. 내가 81학번이니까. 대학교 81학번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79년, 9년 이때 다닐 때도 우리 선생님들이 논술 얘기할 때 신문 사설을 읽으라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2000년에도 하고 있더라니까. 2000년에도. 그건 잘못된 얘기야. 이유는 뭐 때문에? 내용을 몰라서 읽어봐야 뭔 말인지 몰라. 그럼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그거 읽으면 뭐 할 건데? 그냥 중국어 그림 보는 거하고 똑같지. 우리는 그림이야. 미안해. 중국어 전공은 글자지만 우리는 그림이야. 이렇게 그림 보는 거죠. 이렇게. 아이씨, 뭔 그림 이래. 그치? 여러분들 알아보 읽을 줄 알아?
그 완벽하게 그림 같지 않아? 지렁이 몇 마리 이렇게 돼 있는 그거하고 똑같단 말이야. 이유는 뭐 때문에? 내용을 몰라서. 그러면은 신문 사설을 이해하려면 뭐를 알아야 돼? 내용을 알아야 해. 그치? 무슨 뜻인지 이해 됐어요? 나는 교육학자란 말이지. 박사를 했으니까 학자지, 그치? 박사해야 학사야. 학자야. 그래서 논문 쓰는 거는 여반장이요. 이렇게 마음 먹으면 한 일주일이면 논문 한 편 써. 이봐, 이가 막 까짓까 뭐. 무슨 논문을 일주일이면 쓸 수 있을까, 나는? 교육학 논문, 그렇지. 교육학에 관한 거. 경제학에 대해서 나한테 쓰라고 하면 나는 못 써, 그래. 못 써, 못 써. 못 써. 어우, 너 기분 되게 나빠, 씨. 그래도 조금 시간 걸린다고 얘기해 줄 줄 알았어. 씨, 나쁜 새끼, 씨. 못 써. 아, 맞아, 못 써. 왜? 경제학에 대해서? 모르니까. 지금 유가가 떨어지고 있어. 관심은 있어? 아, 떨어지긴 안 떨어지는데 모르지만 아무튼 기름값은 내려가고 있다는 건 들었어, 아빠한테서? 기름값이 팍팍 내려가고 있어. 지금 1300 얼마씩 돼. 막 1900원, 2000원 하다가 1300원. 자, 이 유가가 떨어지고 있고, 최근에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해서 뭔 말하는 걸 저 새끼 저 씨발 유가하고 금리하고 뭔 얘기? 왜 우리는 지금 금리가 어쩌고 유가가 어쩌고 그러면 별 관심이 없어? 이유는? 이유는 모르니까. 그래, 모르니까. 경영학을 한 사람들은 거시경제적 입장에서 유가와 금리, 그 유가와 금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이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에 따라서 막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그 주식하려면 그 정도는 알아야 돼. 안 하려면 몰라도 되고, 그러니까 그냥 주유소 와갖고 기름값 왜 이렇게 비싸? 이씨 욕 한번 하고 그냥 기름 넣으면 돼. 셀프 찾아다니면 되고, 그것만 하면 되는데, 그거를 모르니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신문에 나와도 반봐. 안 봐요. 그냥, 에이, 뭐야. 그렇게 이렇게 떠옵니다. 선생님들은 경제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유는? 선생님들은 경제에 진짜 관심 없어요. 이유는 뭘까요? 철밥통, 그래, 철밥통. 자, 많이 한다, 니네. 2017학년도 내가 이제 2017학년도라고 그러는 거야. 이제 2016년 내년에. 올해 수업, 마지막 수업 하면서 내가 학생들한테 무슨 얘기 했냐면, 나 1월달 수업 안 하니까 지금 큰일 났다. 라고. 애들이 전부 다 이렇게 똥같게 뜨고서는, 왜요, 교수님? 이런 식이야. 그래서, 야, 그 삐약삐약거리는 애들 데리고 또 어떻게 수업하냐라. 아우, 큰일 났다. 지금 1월달만 되면 지금 막 머리가 벌써부터 아프다 그랬거든? 근데 별로 아닐 것 같은데? 아, 근데 진짜 1월달 되면 머리 아파. 아우, 머리 아파. 갓난에게 가르치는 거하고 똑같아. 너네들은 어떨지, 너네들은 지금 중등이니까 어떨지 모르겠는데, 유치원 선생님 있잖아. 초등학교 선생님 있고, 중등 선생님 있고, 고등 선생님, 대학교 교수 있잖아. 그치? 이 네 선생님 중에 누가 제일 편하게 수업할 수 있는 줄 알아? 아니야. 초등이 제일 편해? 아이고, 나는 대학이 제일 편하던데. 나 중학교 선생님도 해보고 고등학교 선생님도 해보고 대학교 교수는 지금 하고 있고 뭐 벌써 10여 년, 근 20년 가까이 대학 교수 하고 있고 유치원 선생님만 못 해봤어. 근데 유아교육과 교수야. 그래갖고 걔네들 다 알아. 유아교육과 어떤지 내가 다 알아. 근데 난 제일 편한 게 대학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도 대학도 1학년 애들 재미 하나도 없어. 1학년 때 교육학 가르치면 교육학 개론 가르치거든. 진짜 재미없어. 누가 제일 재미있냐면 박사과정. 박사과정 갈 때 진짜 재밌어. 막 나는 너무 행복해. 왜? 한마디만 더 지금 다 알아들어. 근데 대학교 1학년들 교육학 개론 가르치면 삐아제의 동화가 어떻고 조절 어떻고부터 시작을 해서 그 가르치나 막 속 터져 죽겠어. 그러니까 내가 제일 좋은 수업을 언제냐면은 모의고사 볼 때요. 뭐 다 해줬잖아 애들한테. 그 제일 힘든 거는 1월달이요. 이제 너네들 이제 삐약삐약거리는 애들 이제 동화 조절부터 시작을 해야 돼. 근데 아예 선생님 그거 아는데요? 근데 동화 조절을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여러분 반은 모르고 반은 알고 알아도 개떡같이 알고 막 이렇게 되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모든 사람을 커버해야 되니까 어떻게 수업을 할 수밖에 없어. 그냥 다 설명할 수밖에 없지. 그치?
근데 그 중에 누구는 동화는 아는데 조절은 동화 조절 이게 뭐지? 동화 조절 그럼 또 내가 수업할 때 그런 거 할 거 있어. 동화 조절만 알고 있니? 혹시 여러분 불평형이라는 단어 들어봤니? 못 들어봤으면 다 거짓말로 배운 거예요. 그것도 해야 되고 비고치게 재파디가 어쩌고저쩌고 해야 되고 이번에 시험 나왔던 평가에 갔으면 진단평가, 형상평가, 총괄평가 다 해야 되고 그러니까 누구는 아는데 모르고 그다 거꾸로 가면 또 옆 사람 아는데 내가 모르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수업하기 제일 힘든 게 1, 2월 달인데 아무튼 지금 보니까 1월 달에 좀 수업이 좀 재미있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다 와서 수업을 그냥 듣는다면 잘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경제학 논술을 못해. 그리고 선생님들은 경제 관심이 없어. 철밥통이라.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신문을 읽으면 이렇게 읽다가 경제면이 나오면 이렇게 그냥 이렇게 넘겨 이렇게. 나도 그랬고 선생님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지금 뭐 소주값이 오르고 안 오르고 이것만 알아. 소주값은 올랐어 안 올랐어 이건. 그런데 막 경제가 뭐 나쁘대? 말만 들어. 나쁘대. 근데 나쁘면 어떻게 해? 돈 줘 안 줘? 월급? 줘. 경제가 나쁘든 안 나쁘든 월급은 줘. 더군다나 또 부부교사 해봐. 돈이 얼마야. 엊그저께 신문 보니까는 교사 15년 하는 사람들의 연봉이 6,100만 원 우리나라 6,100만 원 정도 된다. 그러면 부부 교사면 1억이잖아. 그러니까 너네들은 무조건 교사할 사람 지금 연애하고 있으면 다 잘라. 무조건 교사하고 해. 다 잘라. 오늘부로 잘라. 오늘부로. 크리스마스를 딱 기점으로 해서 딱 통보해. 야, 나 너 그만 살 거야. 이렇게 딱 통보해. 크리스마스 선물 날려. 딱. 라고 무조건 교사하고. 아, 그래야 같이 놀러 다니잖아. 그치? 나는 우리 마누라하고 같이 놀러 다니 본 적이 별로 없어. 아무튼 철밥통이니까 경제에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경제에 대해서 얘기하면 별로 관심이 없어. 정년퇴임하면 퇴직금을 받지 않냐? 그 퇴직금을 노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정말로 많아. 제일 그 퇴직금을 노리는 첫 타가 누군지 알아? 아들, 딸. 아, 우리 아빠 퇴직했는데 저거 어떻게 빼먹지? 아들, 딸부터 시작해서 온 전신이 다 그 퇴직금 어떻게 빼먹을까 노리고 있는데 사기치는 새끼들도 무지하게 많아요. 그런데 그 사기에 걸려들 확률이 제일 높은 게 선생님들이. 이유는 평상시에 경제에 관심이 없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 그리고 선생님들은 또 좀 순해. 그치? 일반적으로 좀 순하잖아. 나만 제외하고 나 그래서 퇴출당해서 선생님 하다가 그렇잖아. 그래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으면 할 수가 없다는 거지. 자, 그럼 일단 여러분들은 지금 논술을 해야 돼. 문제가 논술이라고 돼 있잖아. 그치? 논술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를 알아야 돼? 내용을 알아야 해. 그러면은 논술을 할 때 논술을 어떻게 선생님 써야 돼요를 먼저 공부하는 게 우선이야? 아니면 내용을 먼저 공부하는 게 우선이야? 오케이, 굿. 끝났어. 오늘 설명회 끝. 됐어. 이 점부터 됐지 뭘. 제대로 알고 있네. 내용을 아는 게 더 우선이야, 우선. 그러면 나한테 1월 달에 선생님, 우리 논술 언제부터 해요? 라는 사람 내가 퇴출시킬 거야. 왜? 1월 달에 무슨 논술 한다고 덤벼 내용도 모르는데 그럼 그 사람한테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신문 사설 자꾸 읽혀야지, 그치? 그것도 중국에서 나온 사설 갖고 막 이렇게 해야 돼. 중국 신문 사설 막 이렇게. 그거하고 똑같은 거지. 내용도 모르는데 논술 언제부터 해요? 라는 말은 의미 있다, 없다? 없다.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은 머릿속에서 시험은 논술이지만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을 가져라? 논술은 지금 급한 게 아니고 뭐가 더 우선이어야 된다? 내용을 알아가는 게 더 우선이다. 오케이. 그래서 이따가도 얘기했지만 내 수업의 1, 2월 달 수업, 3, 4월 달 수업까지는 철저하게 내용 공부. 논술 한번 써봐요. 근데 한번 내가 쓰라고는 줘. 근데 쓰면서 욕해 막. 시발, 시발 막. 나한테 들리지도 않고 욕을 해. 왜? 못 쓰거든. 근데 못 쓰는 이유가 뭐냐면 논술 체제 자체를 몰라서 못 쓰는 게 아니고 뭐를 몰라서? 쓸 게 없어. 쓰라고 했는데 쓸 게 없어. 쓸 게 없어. 오케이?
우리가 주는 게 여러분들 혹시 그 답안지 보신 적 있으세요? 답안지가 앞 두 면 줘요. 두 면 이렇게 25줄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비포 용지 있잖아. 왜 여러분들 그 수록 맞던 그거 많은 거 거기에다 25줄이 돼 있고 뒤에도 50줄이에요. 그 50줄을 60분 안에 채워넣는 거예요. 손 부러진다. 손 부러져. 그런데 선생님 그럼 그 60줄 50줄 다 채워야 돼요? 안 채워도 돼요. 왜? 떨어지려면 성권 있어? 한 줄 쓴다고 어떤 놈이 뭐라고 하나? 아무리 뭐라고 안 해. 그런데 많이 쓰면 쓸수록 더 합격할 수 있는 확률, 우리는 확률로 얘기하는 거야. 확률이 높아지겠지. 우리는 확률 게임 해야 되잖아. 절대적인 게 없으니까 확률이 높아지겠다. 그럼 내가 수업하는 것도 어떤 거를 주로 수업하겠어? 시험에 많이 나올 확률이 높은 걸 갖고 할 수밖에 없겠지. 당연히 내가 갖고 있는 책이 몇 권인데 그걸 다 어떻게 가르쳐? 내가 그거 공부하느라고 지금 20년, 근 20년 이상 걸렸는데 아, 졸업하고서 벌써 30년 됐어 내가. 81학번이니까. 그치? 박사학위를 내가 98년에 했는데 박사학위 하고도 지금 20년이 거의 가까워지고 있는 20년이요? 15년이 됐는데 이런데 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그걸 다 못하잖아. 이유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시험에 많이 나올 확률이 높은 거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 그치? 당연하지. 그럴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아무튼 논술 문제인데 자 다시 올라오세요. 논술 몇 문제래? 한 문제라지. 1문항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우리 교육학은 시험 문제가 몇 문제다? 한 문제다. No. 나쁜 새끼들이야. 내가 또 한번 욕 한번 해야 돼. 그지 같은 새끼들. 나 사실 욕할 때 개새끼란 말 욕 잘 안 해. 그지 같은 새끼들, 풍뎅이 같은 새끼들. 너 뭔 의미인지 나도 몰라. 풍뎅이 같은 새끼가 어떤 새끼인지 내가 알아? 몰라. 그지 같은 새끼들이 한 문제 아니다. 자, 뒤에 보세요, 여러분들. 2016학년도 중등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 교육학. 이게 이제 엊그저께 봤던 시험 문제, 12월 5일날 봤던 문제예요. 자, 문제지 한번 읽어볼게요.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은 A중학교에 재직 중인 김 교사가 작성한 자기개발계획서의 일부이다. 김 교사의 자기개발계획서를 읽고 예비교사 입장에서 교사가 갖춰야 될 역량이라는 주제로 교육과정 및 평가 유형, 학생의 정체성 발달, 조직 활동에 대한 내용을 구성요소라 하여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갖춰 논하시오. 자, 그럼 몇 문제 이거 지금? 논하시오. 몇 문제요? 한 문제. 어, no. No, 한 문제 아니야. 자, 그리고 나서 자기개발계획서에 보니까 개선 영역만 볼게요. 수업 구성을 어떻게 할 건가? 그 다음에 평가 계획은 어떻게 할 건가? 진로 지도는 어떻게 할 건가? 학교 내 조직 활동은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배점을 볼게요. 배점이 뭔지 아시죠? 논술의 구성 요소가 총 15점인데요. 수업 구성에 나타난 교육 과정 유형의 장점 및 문제점 각각 두 가지 4점. 그럼 장점 두 개 쓰고 문제점, 단점 두 개 쓰고 그게 총 몇 점? 4점. 그럼 총 몇 점씩 주겠다는 거예요? 1점씩 주겠다. 몇 문제예요? 네 문제. 네 문제요 이거. 그렇잖아. 크게 4점짜리 한 문제인데 그 안에 보니까 몇 문제? 네 문제. 크게는 두 문제. 장점, 문제점. 근데 장점에 두 개 못 쓰면 1점 날아가는 거고 문제점에 하나밖에 못 쓰면 또 1점 날아가는 거고 그럼 이게 논술 한 문제예요? 나쁜 새끼들이요. 그지 같은 새끼들 맞지? 그럼 우리는 뭐를 알아야 될 짱? 이 교육과정을 읽어서 이 교육과정이 무엇인지를 알아내야 되고 그 교육과정이 경험형 교육과정이에요. 이게 읽으면 경험형 교육과정인데 그럼 경험형 교육과정의 장점이 뭐고 문제점이 뭔지를 논술을 하려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어야 돼? 경험형 교육과정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거의 장점과 문제점이 머릿속에 있어야 되지. 이게 논술이야 이게? 요거 하나만 떼면 뭐예요? 그냥 주관식 시험 문제지? 주관식에 장점 두 개 쓰고 문제점 두 개 쓰는 거지? 단 조금 길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유를 달아서. 예를 들면 첫 번째 이제 경험형 교육 과정의 장점이 아예 요번 문제는요. 그지 같은 문제예요. 정말 그지 같은 문제. 왜냐하면 답이 다 있어요. 문제. 보세요. 수업 구성을 보세요. 수업 구성에 보면 학생의 경험을 중시하는 교육과정을 실행할 것. 경험형 교육과정. 나왔잖아, 지금.
그리고 밑에 보니까 뭐라고 해서 학생의 흥미, 요구, 능력을 토대로 활동. 이게 장점이지, 무슨, 이씨. 그럼 요것만 쓰는데, 이렇게만 쓰면은 서술이고, 논술은 뭐죠? 서술과 논술의 차이는 뭘까요? 그렇지. 논 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게 논술이야. 서술은 그냥 쭝얼쭝얼쭝얼쭝얼. 자, 서술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점심 먹었어, 안 먹었어, 여러분들? 먹었어요? 먹었어? 배불러? 어, 점심을 먹었으니까 배부르다, 이건 서술. 논술은 왜 점심을 먹어서 배부른가를 식품 영양학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 너가 만약에 조리를 담당하는 선생님이 된다면, 무슨 말 알겠지? 체육 선생님이라면 운동 생리학적으로 설명을 해야 할 거고, 교육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있게 별로 없겠다, 그치? 그러니까 그런 건 교육학에서는 안 물어보겠지. 밥을 먹었는데 왜 배가 불러? 이건 교육학으로 안 물어볼 거야. 그렇죠. 교육하고 그렇게 물어볼 게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영양선생님이라면 영양소적인 입장에서 서로 쓰라고 하겠지.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논술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공에도 서술형이 있고 논술형이 있고 가로연극기가 있는데, 서술형은 그냥 점심을 먹으면 배가 불러다, 이게 서술인데, 논술형을 쓰라고 하면 거기다 이제 앞에다 이제 다뤄줄 거란 말이야. 영양학적 관점에서 논술하시오. 그러면은 점심을 먹으면 배가 불렀는데 왜 그런가를 설명하는 거죠.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 심리적 포만감 때문에 불렀다 이렇게 할 텐데, 영양학적으로 얘기하면 단백질이 섭취가 되고 탄수화물이 섭취가 되고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니냐. 그치? 그게 논술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논술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내용을 그냥 암기하는 것만이 아니고 뭐가 필요하다? 이해를 하고 있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오케이. 그치? 그러면 논술 시험은 어떤 문제다? 여기는 논술이라고 되어 있지만, 논술 시험은, 교육학 논술 시험은 어떤 시험이다? 내용을 이해하고 자세히 설명하는 주관식 문제다. 알았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지? 그 문제를 보니까 알겠지? 그 두 번째도 한번 볼까요? 100점 보자. 두 번째도. 김유사가 실시하려는 평가 유형의 기능과 효과적 시행 전략 각각 두 가지. 그럼 기능 두 가지, 시행 전략 두 가지. 또 이것도 또 내 문제네. 그것도 4점 써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몇 개를 써야 되고 이게 몇 점짜리인가 지금 다 알고 있긴지 알겠지. 그치? 몇 점 해보니까. 그 밑에는 에릭슨이 정체성 발단의 이론에 제시한 개념 한 가지. 근데 한 가지인데 2점이야. 이거 좀 어려웠나 봐. 그래서 2점이야. 그 다음 거는 반도라의 사회인지 발달에 대해서 제시한 개념 한 가지. 이건 또 1점이네. 이건 쉬운가 봐. 이건 좀 쉬워. 그러니까 1점.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거는 2점. 좀 쉬운 거는 1점. 이거 논술이야? 논술이 아니야, 이거. 일단. 논술은 그릴 서론, 본론, 결론을 맞춰서 쓰는 건데, 일단 그거 쓰기 전에 뭐 알아야 돼? 에릭슨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반도라가 뭔 얘기를 했는지를 알아야 되는 무슨 시험이다? 주관식 시험이다. 앞으로는 교육학 논술이라고 얘기하는 새끼들 있으면 속으로 그래. 아유, 우리 김인식 선생님 했는데 병신 같은 새끼, 지지게 모르는 새끼, 뭐 논술은 씨발. 논술이? 아니. 근데 논술도 있긴 있어. 좀 이따 볼게. 또 마지막. 학교 내 조직 활동에 나타나는 조직 형태가 학교 조직 구성원에 미치는 순기능과 역기능 각각 두 가지. 또 이거 뭐 순기능 두 가지 쓰고 역기능 두 가지 또 4점이네. 자, 그럼 여기까지 배점을 보니까, 아하, 주관식 문제가 15문제구나. 장점 두 개, 단점 두 개, 특징 두 개, 아닌 거 두 개, 뭐 이렇게 갖고 그냥 쭉 쓰는 거구나. 아, 15개 써야 되는 거구나. 오케이. 근데 사실 아까 2점짜리 썼으니까 14개 쓰면 되지, 그치? 그렇지? 근데 논술 문제도 한 문제 있어. 자, 20점에 주관식 문제가 15점짜리가 14개를 써야 되고, 하나씩. 논술 문제도 있어. 5점짜리가 있어. 어디에 있어? 그 밑에 논술의 구성 및 표현. 이게 논술이야, 이것만. 이것만 논술이야. 그럼 논술의 구성과 표현 그랬으니까 논술이 쓰려면 이제 어떻게 써야 되는가? 서론, 본론, 결론이 써야 돼. 근데 본론은 뭘 갖고 쓰는 거야? 내용 갖고 쓰는 거야. 그러니까 논술은 뭐만 쓰면 돼? 서론, 결론. 이것만 쓰면 5점이야. 아싸, 이거 좀 거져주는 거. 무슨 말인가 알겠니? 근데 어떻게 써라고 돼서 내가 이제 모의고사 낼 때도 늘 이렇게 내고 그냥 따르게도 내기도 하고 이렇게 내기도 하고 그랬고, 작년에 여러분들 내 모의고사 된 거 보면 아무 다 알아. 선배들도 있을 거 막 있을 때 한번 봐봐. 뭐라고 지금 제목을 줘줬어요? 왜 뭐라고 돼요? 교사가 갖춰야 될 역량 이렇게 줘줬지? 그러니까 그 교사가 갖춰야 될 역량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쓰는 건데, 본론은 뭘 쓰는 거예요? 교사가 갖춰야 될 역량이 너무 많은데
교육과정은 어떻게 구성할 거고, 평가는 어떻게 할 거고, 애들의 진로 지도는 어떻게 할 거고. 무슨 말 알겠죠? 그렇게 한다. 그럼 결론에서 뭐라고 쓰면 돼, 이제. 그래서 교사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이런 거, 이런 거, 위에서 얘기한 이런 거, 이런 거 네 가지에 대해서 교사가 잘 갖추고 있어야 된다. 땡. 그럼 끝이지. 그럼 돼. 그럼 끝이야. 다른 거 얘기할 것도 없어. 그러면 자, 교육학 논술 문제는 한 문제가 아니고 뭐다? 주관식 큰 거 네 개, 논술 한 개. 맞아, 맞아. 알겠어, 이제. 교육학 논술 한 문제 아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수업 시간 맨날 얘기하는 거야. 그럼 교육학 논술 문제는 어떻게 구성된다? 논술 5점짜리 하나. 그 다음에 내용 4점짜리 4개. 오케이? 주관식 4문제에 논술 한 문제야. 그러니까 논술 문제가 아니야.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자 이제 다 폐일환하고 다 없애고 칠판에 이거만 써놓고 쓴 것도 하나도 없어. 씨. 한번 쓸 필요 없어. 저 인강 혹시 듣는 사항도 있으니까 저 화면 아무것도 없어갖고 내가 그냥 그 화면용으로 쓰는 거야. 화면용으로. 교육학 논술 일문항이라는 말은 잘못된 거다. 그치? 이건 잘못된 거고 어떻게 된다고? 주관식 몇 문항? 네 문항. 그치? 그 다음에 논술의 체계 그냥. 뭐만 쓰면 돼? 서론? 결론 그래. 본론 어디 뭐요? 내용이잖아. 야 서론 결론 이거 쓰기 사실 근데 서론 결론 굉장히 어려워요. 쓰는 거. 무지 어려워요. 지금은. 11월 달에는 욕 나와 씨. 내가 1월 달에 왜 이런 거 고민했지 이렇게. 걱정 안 해도 돼. 이거 몇 문항? 한 문항. 알겠어? 자 그러면 보자. 얘가 15점에서 16점이야. 4점씩 주면 16점이고 그럼 얘가 4점으로 가는 거고 아까처럼 얘가 15점, 얘가 5점 되는 거 그런 거야. 얘는 몇 점? 5점. 그럼 15점 내지 16점이고 얘가 5점이면 자 여러분들은 어디에 초점 둬서 공부할 거야? 5점? 몇 년 해도 계속 떨어져 과락이 이거. 그치? 그럼 붙으려면 어디에 초점 둬야 돼? 그래 당연해. 이해됐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논술이라는데 논술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학습된 무력감을 갖고 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늘 그랬어요. 왜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잖아. 전부 다 선생님들이 맨날 사설을 그래. 근데 모르는 거 자꾸 읽으니까 막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근하기가 싫어.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고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고 읽으면 그럼 그 동네 안 가? 안 가지 뭐 자꾸.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여러분들 지금 잘 오셔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교육학 논술이라고 해서 논술 문항이 아니고 뭐다? 주관식 문제 네 문제 풀고 거기다가 서론 쓰고 결론 붙여서 쓰면 논술 되는 거구나. 오케이. 이해됐죠? 그러니까 나한테 아까도 얘기했어. 나한테 1월 달부터 선생님 1월 달부터 논술 언제 써요?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한다고 내가? 귀씨야 되길 너덜너덜 하든지 나가 이 새끼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한다. 그치? 우매한 질문이야 그거는. 무슨 말이야 알겠지? 소림사 맨 처음에 가갖고 언제 쌍정권 돌려? 이거 똑같은 거야. 딱 소림사에 딱 들어오면서부터 쌍정권 언제 돌려? 그러면 뒤지게도 맞을 거 아니야. 똑같은 질문이다. 이해됐죠? 제일 먼저 할 거는 교육학 논술 문제가 한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전공으로 얘기하면 한 문제 그게 논술이 아니고 주관식 네 문제의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건 뭐다? 내용을 철저하게 파악해야 되고 그리고 그거를 암기하는 건 서술인데 논술이니까 암기해서 될 일이 아니고 물론 암기를 해야죠. 근데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수업할 때 늘 하는 게 이 얘기를 해요. 이 얘기. WHL. 이게 무슨 말이냐면 why. 왜 그런지. how. 교사니까 어떻게 할 건지. 예를 들면 동기발. 그러면은 논술할 때는 동기발이 왜 필요한지를 쓰든지 아니면 동기발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how 어떻게 할 건지. 그럼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인 게 결국 뭐가 되는 거야? 예를 드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내가 맨날 얘기해요. WH.
1월 달부터 사실은 수업할 때 WH를 내 과제를 내줘요. 하루에 한 개씩. 수업한 것 중에 요거 WH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 숙제야. 그건 이제 그런, 뭐 그런 걸 생각해 보는 게 나중에 11월 달, 이제 9월 달부터 하면 그게 이제 그걸 갖고 뭘 쓰는 거야? 논술을 해가 이제 붙여서 쓰는 거야. 무슨 말이 알겠죠? 이게 필요한 거야. 그건 이제 이건 해가면서 이제 해가는 거고 아무튼 필요하다. 그래서 교육학 논술은 기본적인 거를 암기해야 되는 거 기본이지만 암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뭐를 해야 된다? 이해가 돼야 WH를 달 수 있다. 여러분들이 교육학 모든 책을 다 암기할 수는 없으니까. 오케이? 무슨 말이 알겠죠? 그래요. 그럼 그리고 요번 올해 시험 문제 내가 아까 그지 같았다고 그랬지? 자, 그럼 이제 앞에 맨 앞에 있지. 논술의 개념이 뭐 어쩌고 이런 건 이제 설명 안 해. 볼 필요도 없어. 이거 뭐 들어서 뭐해 이거. 이거 책에 나와 있는 얘기고 내 책에 있는 얘기고 이런 거 알 필요도 없고 아, 이런 거구나. 여러분들 학교 다니면서 교육과정 시간에 교과형 교육과정, 경험형 교육과정, 학문형 교육과정, 인간중심 교육과정에 대해서 배웠어요? 배운 사람도 있고 안 배운 사람도 있어요. 배운 사람들은 조금 노교수가 수업을 했고요. 안 배운 사람들은 조금 젊은 교수들이 수업을 하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교과형, 경험형, 학문형, 인간중심 그중에 학문형은 수업을 해야 하면 브루너가 중요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쌍팔년도 문제예요. 근데 올해 시험 냈어요. 아마 노인분께서 내신 것 같아요. 정년 퇴임 할 때쯤 되셔가지고 할 일 없으니까 그냥 시험 문제 내러 가신 것 같아요. 올해는 진짜 그래요. 내가 추측컨대 새로운 학문을 하는 사람이었다면 이거 안 냅니다. 제가 뒤에도 써놨는데 어딜 보시냐면 사쪽을 한번 보시죠. 2016학년도 교육학 논술 문제 출제 분석 제가 이제 블로그에 올려놓은 글인데요. 1번에 수업 구성 논제를 보세요. 이 부분과 관련지어 수업을 구성하는 것은 결국 교육과정에 대한 것이었는데 문제는 수업 구성과 관련되는 교육과정 유형의 장점과 문제점을 설명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 경험형 교육과정에 대한 문제는 너무 고전적인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에요. 이 경험형 교육과정보다는 경험형 교육과정이 발달한 구성주의 교육과정과 같은 것이 오히려 더 훌륭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과 구성주의가. 근데 그 구성주의는 경험형 교육과정과 90%가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 경험형 교육과정 공부 많은 사람 못 썼겠네요? 못 썼을까 썼을까? 구성주의는 알고 있으니까 쓸 수 있다 없다? 있어. 다 똑같이 쓸 수 있어. 그러면 나는 경험형 교육과정을 막 10시간 수업해야 돼? 아니야. 뭐만 하면 돼 그냥. 구성주의 가지고 수업을 하면 포스트 모더니즘 갖고 수업을 하면 경험형 교육과정 자연히 커버가 돼. 그러면 경험형 교육과정을 얘기할 이유가 굳이 많은 시간 동안 얘기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죠. 제 교재에 경험형 교육과정 있어요. 있는데도 저 그거 수업 많이 안 해요. 그냥 넘어가요. 왜? 뒤 알고 있고요. 철학에서 진보주의 수업하거든요. 진보주의가 경험형 교육과정이거든요. 그 진보주의 갖고 설명하면 돼요. 그리고 그게 발달하는 거 포스트 모더니즘 거 그냥 그거 갖고 설명을 하면 돼. 근데 경험형 교육과정 미쳤다고 하고 앉았어? 그 경험형 교육과정을 강조해서 수업하는 사람은 미친년이거나 옛날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하나. 무슨 말인가 알아? 너네들이 생각해봐 그렇지 않겠어? 그렇잖아. 뭐 그렇게 그걸 갖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앉았냐고. 아무튼 제시문이 자기계발 수업에 갈 때 학생의 경험을 중시한다. 학생의 흥미, 요구, 능력을 토대로 한 활동을 증진한다. 학생이 관심을 가지는 수업 내용을 조직하고 직접 경험한다. 일방적 개념 전달 위주 수업은 지향한다 해서 볼 수 있으시, 학생의 경험과 흥미, 요구, 관심 등을 강조하는 경험형 교육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러한 경험형 교육과정은 수업 시간에 다루는 경험형 교육과정, 제가 수업 시간에 수업한다고 그랬지. 그리고 경험형 교육과정의 철학적 기초가 된 진보주의 입장에서 서술해도 되고요. 제가 진보주의 수업할 때는 한 시간 해요. 60분. 왜냐면은 그 진보주의는 굉장히 중요한 미국의 철학 이론이긴 하지만 교육학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 이렇게 스며들어 있거든요. 그 진보주의 주의에 대해서는 60분 동안 하는데 그거 갖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거기 보면 경험이 어떻고 흥미가 어떻고 문제 해결 학습이 어떻고 아동 중심이 어떻고 다 나온단 말이야. 하나 물어볼게. 아동 중심으로 하면 수업을 여러분들이 학교 가서 아동 중심의 수업을 하면 수업의 효율성은 높아져 낮아져? 단점. 알았어? 몰라도 푸네. 아까 문제점 하나 쓰라고 그랬는데 썼네. 수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무슨 말인가 알아?
그러면 교사 중심 수업과 학생 중심 수업 중에서 뭐가 수업의 효율성이 높아? 교사 중심. 교사 중심 수업은 교과형 교육과정이요? 경험형 교육과정이요? 교과형에 문제가 생긴 것 때문에 경험형이 생기고 경험에 문제가 생길 때도 학문형이 생기고 그러니까 경험형 얘기하다가 빼그렇게 탁 쳐다보면 문제점 나와. 이걸 왜 수업하고 왜 외우고 앉았냐고. 한가해? 여러분들 시험 보는데 한 10년 할 거야? 뭐 10년 할 것 같으면 해도 돼. 아니잖아. 짧게는 1년 아니면 2, 3년 시험 보고 말해야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요? 그럼 왜 이런 걸 외우고 앉았냐고. 그러면 이런 걸 외우라고 수업할 이유도 없고 당연히 없지. 그 진보주의하면 다 나오는 걸. 그리고 여기 나온 것처럼 그리고 모의고사에서 내가 냈던 포스트 모더니즘 수업의 특징과 문제점 똑같은 문제야. 그럼 이제 나한테 내가 진보 경험형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모의고사를 낸 적이 없어. 나 낸 적 한 번도 없다. 그럼 나는 김인식은 아이고 시험 낸 거하고 뭐 다 틀렸네. 다 틀렸어? 뭘 틀려? 난 더 고차원적으로 접근했는데 뭘 틀려? 맞잖아.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런데 경험형 갖고는 포스트 모더니즘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럼 포스트 모더니즘 갖고 경험형 설명할 수 있으면 그거 큰 거 그거 갖고 설명하지 미쳤다고 작은 거 또 하고 이거 또 하냐고. 이해돼? 속 터져, 속 터져. 아무튼 그래요. 단점 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제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그냥 귀에 따갑게 들었던 것 때문에 그냥 두 번째 또 문제가 또 하나가 뭐냐면 두 번째 문제는 평가는 형성평가예요. 앞에를 한번 보시면 형성평가인데요. 저 모의고사 낼 때요. 내가 형성평가에 대해서 모의고사 낸 적 없어요. 그럼 또 적중 못해서 그치? 왜 모의고사 낼 때 형성평가를 안 냈냐면 시험 문제 한번 났었어. 논술에서. 초창기에. 그러니까는 2년 전에 났어. 근데 이 새끼가 그것도 안 쳐다봤는지 또 내고 앉았어. 낼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 나는 형성평가에 대해서는 그럼 수업을 안 했을까? 해야 돼, 기본으로. 그리고 1, 2월 달, 3, 4월 달에 수업할 때 제가 형성평가를 해요. 제가 형성평가, 여러분들. 수업 끝나고 나면 형성평가지 한 장씩 줘요. 다음날 와갖고 그래서 아침에 풀어야 돼. 8시 반부터 와갖고. 그 형성평가지에 형성평가가 있어요. 그리고 5, 6월 달 수업은 기출문제 분석을 해요. 그럼 기출문제 분석했을 때 했을까 안 했을까? 했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거 써야 돼. 그럼 이제 나는 여러분들 봐봐. 형성평가 문제가 한번 났었으니까 여러분들이 형성평가를 모의고사 내겠어? 진단평가를 내겠어? 총괄평가를 내겠어? 형성평가를 내겠어? 뭘 내겠어? 진단이나 총괄을 내겠지. 왜? 형성은 났어? 쓰니까. 그러면 진단평가를 하거나 총괄평가를 하려면 뭐도 알아야 돼? 형성평가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 당연히 이거는. 그래야 특징이 나오잖아. 두 개의 특징이. 이해돼요? 이거 하나 물어볼까요? 형성평가는 누가 만들게요? 만들어진 거 쓰게요? 아니면 교사가 만들게요? 교사가 만들어요. 수업 시간에 무지하게 강조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총괄평가는 표준화 검사를 사용해도 되고 교사가 써도 되고 그 다음에 형성평가는 절대평가하게 상대평가하게 둘 다 하게 몰라도 돼. 그치? 절대평가만 해요. 근데 총괄평가는 상대도 하고 절대도 하고 진단도 상대도 하고 절대도 해요. 근데 진단평가는 상대평가보다는 절대평가를 더 많이 쓰고 상대를 써요. 그래서 내가 수업할 때 절대 상대 이렇게 얘기해요. 형성평가는 절대 이것밖에 안 해. 총괄평가는 상대평가를 더 많이 써요. 그래서 상대 절대 뭐 머릿속에 그려봐. 절대 상대 절대 상대 절대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은 총괄평가를 내가 모의고사를 냈다면 형성평가에 대해서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 그리고 아까 내가 했잖아. 1, 2월 때 형성평가 낼 때 거의 형성평가지에 있었고 3, 4월 때 형성평가 내줄 때 있었고 5, 6월 달에 기출문제 분석할 때 있었고 그럼 모의고사 안 나왔다고 뭐 못 써? 형성평가 못 쓴 새끼는 대한민국 아무도 없어. 났던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맞췄냐 안 맞췄냐 이런 얘기를 할 상황이 아니야 이거는. 그다음에 진로지도는 안 났던 문제라 맞고요. 기본적인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문제 같아요. 그다음에 네 번째 문제는 보세요. 혹시 여러분 앞에 문제 한번 보세요. 네 번째 문제. 자, 문제 한번. 예. 아, 땡큐. 문제 좀 한번 보시죠. 어우, 더워. 여러분들이 나를 너무 뜨겁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높게 썼죠. 한쪽 눈 감고 봐라. 아이씨, 이것들이 막 두 눈 다 뜨고 날 쳐다보고. 막 녹는다, 내가 녹아. 자, 네 번째 문제 보세요. 네 번째 문제는요. 거기 공식적 조직 안에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거는요. 비공식 조직이라는 거예요. 시험 문제. 근데 이 비공식 조직은 객관식에서도 한 번도 난조차 없는 문제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야? 비공식 조직에 대해서는 있긴 있지만 공식 조직, 비공식 조직.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요? 개선 조직, 참모 조직. 그래서 올해는 또 똑같은 새끼가 들어갈 거. 올해는 내년에는 똑같은 사람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나 내년에 수업할 때는 개선 조직, 참모 조직 이것도 수업해줘야 될 것 같아. 작년에도 조직에 대해서 한 문제 냈고요. 올해도 조직에 대해서 한 문제 냈어요. 그 작년에 낸 문제는 초등에서 한 번 났던 문제고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해줬고요. 앞글자, 저는 앞글자 잘 따서 수업을 안 하는데 서브노트에 보면 앞글자 따갖고 막 이렇게 써져 있기도 아마 그래요. 그 수업을 했고 어떤 의미인가 설명을 다 했는데 그걸 첫 문제 냈어요. 근데 비공식 조직은요. 관심도 없는 거예요, 이거. 사실은. 근데 시험 문제를 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풀을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이것도 풀을 수가 있다는 거죠. 뭐냐면 여러분들 그 행정 4학년 때 들었어요? 행정 교육 행정의 이론 앞 맨 첫 번째는 과학적 관리론, 인간관계론, 상황조건론, 체제론, 인간자원론 이런 거 혹시 들은 적 있어요? 거기에 비공식 조직은 뭐와 관계되는 거냐면 인간관계론에서 중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비공식 조직은 인간관계론이니까 인간관계적 관점에서 사기가 진작되고 이런 걸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적으로 운영이 되고 이런 걸 쓰는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그런데 내가 모의고사에서 뭐를 냈을까? 인간관계론에 대한 특징을 쓰시오. 냈거든? 그건 몰라도. 이 비공식 조직이라는 단어를 몰라도 아 이거 읽어보니까 그 얘기거든. 그럼 쓸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결론. 기출과 관련해서 결론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올해같이 시험 문제가 내년에 또 난다면 우리는 모든 걸 다 훑어야 돼. 미치는 거 이제. 그러면 모든 거를 다 훑어야 된다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아마도 올해 내 수업을 들은 학생들 중에서 이제 많이 붙겠지만 또 어차피 경쟁이니까 또 떨어지는 학생들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 학생들은 내 수업을 아마 거의 안 들어도 될 정도로 올해 수업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수업한 것만 걔네들이 리콜이 될 수 있으면 혼자 공부해도 되는데 리콜이 안 되면 이제 그 중에 다 들을 필요, 1, 2, 3, 4번 쭉 들을 필요 없고 그 중에 이렇게 해서 한 두세 개만 들으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1월 달 거는 막 걔네들 뭐 거의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아무튼 이렇게 들으면 되는데, 왜냐면 이제 그 중에 조금 이제 부족한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 들으면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느냐면, 돌을 던져서 맞으면 좋고, 안 맞으면 기분 나쁘고, 이렇게 수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지. 다시 말하면, 확률이 높은 거니까 얘 내가 수업하면서 중요하다고 얘기는 해요. 얘는 중요해. 근데 얘가 난 게 아니고 그 밑에 거를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버린다면 우리는 수업을 해가면서 중요한 거는 얘기는 하곤 하지만 그렇게 중요한 것만 이렇게 뽑아갖고 수업을 하는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면 진짜 복불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올해 시험 문제는 누가 적중을 많이 했다 안 많이 했다 이거를 논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고 누가 기본에 충실했느냐 갖고 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는데 어떤 선생님이 시험 문제 딱 하고 났더니 막 적중했다고 막 다 적중했다고 막 올렸대.
이제 그 작업, 소위 작업이라는 겁니다. 작업을 해서 막 올려도 막 여기저기서 막 해갖고 돈 주고 하면 작업 돼요. 대한민국 자본주의 사회니까 막 별거 다 해. 그냥 올렸던 올리니까는 그 다음에 댓글이 저는 모르는 말인데 그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해. 그 다음에 댓글이 이거 작업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데요. 이거 못 맞춘 사람이 누가 있게요? 다 맞췄는데 그랬고서는 한 이틀 하다가 싹 없어졌대 그게. 싹 없어졌대. 무슨 말인가 이해돼?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나 형성평가 모의고사 냈다고 안 냈다고? 안 냈어. 났었으니까 그러나 수업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가장 평가 얘기할 때 맨날 형성평가 하고 지겹게 듣거든. 지겹게 들어요. 평가할 때는. 왜냐면 진단 형성 총괄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교육 과정 얘기할 때도 형성 평가 어떻고 총괄 평가 어떻고 학생들이 물어봐. 선생님 그럼 이 형성 평가하고 저쪽에 있는 형성 평가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나도 몰라. 지금 얘기해주면 혼돈되니까 나중 가면 이제 얘기를 해요. 똑같은 형성이란 단어지만 여기서 얘기한 단어와 여기서 얘기하는 다른 의미다. 그럼 아, 예. 그럼 이제 정확히 알아. 그러니까는 그렇게 수업을 하지 않으면 교육학을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막말로 얘기하면요, 교육학은요 9점만 맞으면 돼요. 이유는 과락만 면하면 돼. 뭐만 하면 전공만 겁나게 잘하면. 무슨 말 알겠어? 응? 교육학 갖고 붙는 거 아니야. 왜? 교육학은 20점이잖아. 전공은 무려 80점이야. 전공 갖고 붙어. 그렇지 않아? 교육학 선생님 왜 그런 말 해? 아, 나는 교육학 선생님, 나 교육학 들어가는 말이 아니고. 정확하게. 그런데, 뭐가 효자가 될지 알 수가 없다는 거지. 전공에서 한 문제 틀리고 교육학에서 조금 더잘 쓰면 붙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교육학은 9점만 넘으면 붙어. 무슨 말 알겠지? 그러니까 나는 전공에 정말 자신 있어요. 그 사람은 교육학 안 들어도 돼. 9점만 넘으면 되니까. 근데 그렇지 않으면 뭐가 효자가 될지 모르니까. 사실은 내가 맨 처음에는 교육학을 하라고 그러는데 5월달 넘어가면서부터는 교육학 많이 하란 말잘안 해요. 전공에 맨날 내가 전공에 아주 귀에 못 박혀. 전공 좀 열심히 해. 맨날 떨어지지 말고. 근데 전공이 조금 미진하더라도 교육학을 잘 보면 또 그것 때문에 붙을 수도 있기 때문에 소년제가 4개 종목을 이제 연습하고 왔다고 그래서 4개가 다 소년제 4개 중에 못하는 종목이 뭐 하나 있던데? 4개 그 리듬체조 4개 종목 중에 하나는 잘 못하던데. 그러니까 맨날 상위에 올라가질 못해. 그 하나 때문에 똑같아요. 작년에 제 수업 들은 학생 중에 붙은 학생이 교육학 19점 맞았어. 와서 여기서 합격자 발표했어. 근데 전공은 조금 못 봤어. 그런데 교육학 19점은 작년에 19점 어마어마한 거였어. 평균이 막 11점, 12점 이래야 이렇게 19점 붙었잖아. 근데 13점, 14점 맞은 애들도 붙었어. 그 13점, 14점 맞은 애들 붙은 애들은 전공을 그래도 평균 이상은 했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교육학 13점, 14점, 2, 3점이 확 플러스 되니까 다른 애들보다 붙고.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막말로 뭐가 나한테 도움을 줄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렇잖아. 여러분들 전공 중에 나이 과목은 굉장히 힘든데 그런 과목 있어요? 여기 수학 선생님 있어? 수학? 없어요? 수학 한명 있구나. 수학 중에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냐면 수학은 딱딱 떨어지는 거잖아. 근데 잘안 떨어지는 게 하나 있어요. 해석학. 수학, 그치? 수학에서 해석학 얘기하면 수학도 해석을 해야 돼. 해석학을 하면 다막다나다나나 나자빠져 막 수학과 애들이. 근데 수학과에서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복불복이 이제 해석학에서 안 나게 이렇게 비는 수밖에 없어. 비나이다. 해석학에서 안 나게 해주고 비나이다. 근데 한 문제 나면 예를 들어서 그럼 해석학을 어느 정도 했던 사람은 한 문제 나기를 또 비나이다 하겠지. 근데 그게 날지 안 날지 알아 몰라? 아무도 몰라. 하나님도 모르셔 이거는. 부처님도 몰라. 이해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예를 들어 그 제일 어렵다는 그 해석학 해야 돼? 안 해야 돼? 수학 선생님이 붙으려면 해야지.
안 나기를 빌고 빌고 그래서 복벌 복 그래서 다른 데서 맞으면 되지. 다른 데서 맞으면 되지. 근데 그렇지 않을 땐 어떻게 할 거냐. 무슨 말인가 이해되죠? 여러분들 두 가지잖아요. 전공은. 내용학하고 교과교육하고 두 가지. 누구는 내용학을 잘하는데 누구는 교과교육학을 못해. 그래서 나중 가면 짝 스터디를 해야 돼요. 전공은. 예를 들면 나는 내용학을 잘하는데 쟤는 내용학을 잘 모르고 교과교육학을 잘해. 나는 교과학을 못하고. 그럼 내 거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짝 스터디를 해서 내가 알고 있는 걸 막 다 가르쳐줘야 돼. 그럼 걔도 나한테 막 다 가르쳐줘. 그래서 다 올라가야 돼. 그래야 붙을 확률이 더 높아지겠지. 우리는 확률 게임 한다고 아까 그랬잖아. 그렇지? 이거 확률 게임이에요. 이거는 임용은. 왜?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니까. 이거 확률 게임 할 수밖에 없다. 절대평가면 확률 게임 안 해도 돼. 근데 이 정도만 해놓으면 되는데 상대평가니까 할 수 없이 확률 게임이 되니까 모든 면에 골고루 다 해놔야만 붙은단 말이지. 자, 그러면 쉬운 거부터 해야 돼? 어려운 거부터 해놔야 돼? 나는 모르겠어. 근데 결론은 교육학을 먼저 해놔야 전공하는데 마음이 편해져. 왜? 전공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그치? 그러니까 교육학을 빨리 단계를 올려놔야 그 다음에 전공하는 게 마음이 편해지게 해. 내가 늘 얘기하는데 수업을 듣다가 여름방학 지나거나 모의고사쯤 할 때 되면은 없어지는 학생들이 있어요. 내 수업 시간에. 그리고 뇌량제는 있어요. 이유는 전공이 급해. 그러니까 뭐도 못해? 교육학도 못해. 그럼 그 아이는 내년에 내려올 또 봐야 돼. 그래서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립니다만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이제 아무도 그 모르는 거 원래 모르는 거고 그래서 차근차근 이렇게 예를 들면 대한민국 서울을 지하철 타고 막 다 돌아다니는 사람과 시청 앞에만 구경하고 노량진만 구경하고 저쪽 잠실 가서 막 구경하고 이 사람과 서울 시내 좀 이상한 동네 내면 누가 그래도 쓸 수 있겠어. 지하철 타고 막 돌아다니는 사람은 쓸 수 있을 거다 그 말이지. 근데 교육학은 다 그렇게 연결돼 있단 말이야. 교육 철학을 가지고 심리학이 나오고 그거에 의해서 교육 과정이 나오고 그 교육 과정에 의해서 평가가 나오고 그거에 의해서 교육 방법이 나오고 교육학은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돌 던져서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절대로. 그래서 그냥 교육학은 그냥 꾸준히 그냥 여러 번 들으세요. 제일 좋은 방법은요 항상 여러 번 하는 게 제일 좋아. 반복하는 게. 그럼 뭐 올해 시험 문제가 그랬어. 올해 시험 문제. 그래서 조금 한편은 좀 속이 어떤 편에 좀 속이 상해서 내가 왜 내가 속이 상했냐면 시험 끝나고 어렵게 났어야 되는데. 아이씨, 내가 막 강조한 것만 막 팍 나눠서 막 이거는 꼭 나야 돼 막 그러는데 그건 하나도 안 났어. 근데 내가 올해 수업하면서 이제 내년 2016년에 수업하면서 난 그게 또 얘기할 거예요. 이거 꼭 나야 돼. 내가 그렇게 얘기해. 안 나면 후년에도 또 얘기해. 꼭 나야 돼. 왜냐 그러면서 내가 뭐냐면 이거는 언젠가 날 때까지는 해야 돼.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 왜냐면 중요한 거니까 언젠가 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올해는 문제가 조금 이상했다. 관심 없고 안 해도 될 거 뭐 이런 것들을 시험 문제를 내서 오히려 학생들이 장수생들한테 무지하게 유리해서 교육하기. 왜냐면 계속 들어왔던 것들이니까 장수생들한테 굉장히 유리해서. 그래서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난다면 장수생들은 아마 교육학 수업 안 들을지도 몰라. 근데 상관없어 그거는. 근데 또 이렇게 냈다가 작년처럼 시험 문제 내면 또 미치는 거예요. 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이게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 올해 지금 여러분들 전공 설명하고 들으신 적 있으세요? 아유 더워. 있어요? 전공에서 우리 그 학생들 얘기 들어봤더니 선생님 전공이요? 막 이상하게 났어요. 그 뭐가 이상하게 났는데? 그랬더니 전공이 옛날하고는 막 정 다르게 시험 문제를 났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음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앞에 음악 선생님들이 있는가 본데 앞에 이렇게 동해불과 백두산이 마르고 탈토 이렇게 악보만 줄고 이게 뭐 그러니까 제목 쓰는 게 이게 시험 문제였었는데 여태까지는 올해는 그렇게 돼 애국가는 다음 마디는 애국가다 쫙쫙 이렇게 아예 답을 주고서 다른 걸 물어보고 그랬대. 근데 사실 이게 애국가인지 뭔지 그걸 알 이유는 사실 별 의미는 없어요. 이걸 어떻게 가르치는가 더 중요한 거거든. 근데 올해는 그렇게 났대요. 그 잘을 낸 문장 내가 얘기를 했는데 그럼 내년에 어떻게 될 거냐? 올해처럼 날 거냐? 아니면 다시 옛날 회귀할 거냐? 알아볼라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그래서 학생들은 더
혼란스러워져. 그리고 가르치는 교수들도 더 혼란스러워졌어. 전공은 그래요. 그래서 아마도 전공 공부할 때 공부해야 될 양이 훨씬 더 늘어났을지도 모르겠어요. 장수생들은 교육학은 공부할 분량이 지금처럼 된다면 확 줄어들고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 어떻게 날지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다? 자,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으면서 여기 영양 선생님들 있어요? 영양쌤 없어요? 없으면 막 욕해도 되고. 있어? 욕한다는 게 아니고 다른 걸 얘기하려고 그래. 욕이 아니고 막 막말하려고 내가. 모르니까 막말. 영양 선생님들은 음식을 먹으면서 이게 5대 영양소가 뭐 있느냐 없느냐 다 골라가면 먹나? 너네들 그렇게 먹어? 아니요. 야, 이것저것 열심히 먹다 보면 살도 찌고 그지? 무슨 말이 이해되지? 공부도 똑같아. 이것저것 열심히 하면 시험 문제 풀어 갈 때 편하게 가. 근데 골라서 먹었어. 영양소 중에 칼슘 멸치만 맨날 쳐먹었어. 근데 시험 문제 풀러 갔는데 멸치 안 나오고 밴댕이 나오면 어떡해? 꽝이요, 꽝. 걔는 무슨 말이 이해되죠? 말뜻 아세요? 나한테 이렇게 물어요. 선생님 어떤 책을 읽는 게 좋아요? 그럼 나는 아무 말도 못해. 공부할 때 그런 책 말고 평상시에 있는 책 중에 선생님 어떤 책 읽는 게 좋아요? 저도 이제 여러 책 읽으니까 이번 주는 지금 김훈의 그 역사소설, 김훈 장편소설, 역사소설 좀 많은데 요즘은 지금 남한선생님 책 읽고 있는데 무슨 책 읽는 게 좋아요? 그걸 얘기하면 안 돼. 왜? 다양하게 읽다 보면 뭐가 돼? 그 안에서 나 여러 가지가 나타나. 고기 중에서 육식을 하는 동물이 있고 채식을 하는 동물이 있고 잡식성 동물이 있을 수 있어요. 뭐가 제일 맛있대? 어떤 고기가? 잡식성 동물의 고기가 제일 맛있대. 그래서 사람 고기가 제일 맛있대. 안 먹어봤지만. 그렇대요. 그렇답니다. 가장 잡식성이 뭐야? 모르겠어. 나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떤 거에 제일 맛있대. 뭐 제 주위에 여러분 혹시 주위에 음식 가려서 먹는 사람 혹시 있어요? 이거 먹으면 뭐고, 뭐 어떻고, 이거는 뭐 유기농이니까 어떻고, 막 혹시 그런 사람 있어요? 그 사람들 보면 건강해요? 개뿔도 안 건강해. 제일 안 건강해. 그치? 아, 제일 안 건강해. 그런 사람이. 이건 어떻고, 이건 어떻고, 막 그 따지면 먹는 사람 있어, 주위에. 그 사람 보면 제일 안 건강해. 어떤 놈이 제일 건강해? 막 가먹하 열심히 먹으면 제일 건강해. 공부도 똑같아. 공부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누구? 그냥 이것저것 열심히 현재 있는 것들 다 섭렵해가는 사람. 그래서 제 카페 보면 우보철 이렇게 써놨어요. 무직하니까 이것저것. 약삭빠르게 하면 안 돼. 여러분들 시험 볼 때 내가 교수니까 늘 얘기해. 여러분 시험 볼 때 안 물어볼게. 두 개 물어볼게. 내가 썸머리한 거 가지고 시험 본 과목. 다른 사람이 썸머리한 걸 내가 보고 공부한 과목. 1번, 2번. 어떤 과목이 더 성적이 잘 나와? 1번. 동일하잖아. 이유는 썸머리를 내가 했으니까 썸머리에서 조금 구석쟁이 나와도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 오케이? 근데 남이 썸머리한 거는 그거 나오면 쓰는데 그거 안 나오고 조금 비껴 나오면 쓸 수가 없어. 이해됐어요? 그럼 뭐야? 그럼 썸머리 다른 사람이 썸머리한 걸 갖고 내가 공부한 거 뭐예요? 취사 선택해서 한 거잖아. 근데 내가 썸머리할 때는 썸머리하면서 중요하다고 느끼지만 중요하지 않은 것도 봤잖아. 그래도 뭐, 머릿속에 남아 있다 그 말이지. 교육학 얘기가 아니고 전공 제발 딱 보내. 교육학도 마찬가지지만 전공 알았어?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교육학은요 걱정하지 마세요. 교육학 걱정할 게 아니야. 교육학은 그냥 아니야 다른 선생님하고 아, 내 얘기 한번 해야 돼. 내 자랑 한번 해야지. 다른 선생님하고 수업할 사람 걱정하고요. 나하고 수업할 사람 걱정 안 해도 돼요. 아, 농담 아니야. 아, 농담 아니야. 왜냐면은 여러분 제 블로그에 들어가 보세요. 그럼 맞다. 블로그에 쓰는 게 내 블로그에 쓰는 게 내가 쓰겠냐? 내가 아이디 100개 만들어 갖고 쓰겠냐? 아, 못해. 난 그런 죽어도 못해. 블로그 봐봐. 여러분 그 뒤에도 뭐 잠깐 써놨지만 아 잔뜩 해. 블로그 보면은
그리고 전공은 제발 덕분에 교육학 임용 설명회 하면서 임용 설명 교육학 하면서 전공 얘기하는 새끼는 또 나밖에 없을 거예요. 제발 덕분에 전공, 어? 전공에 죽고 산다. 교육학은 그냥 믿고 따라가자. 그냥 별거 아니다. 알겠지? 제발 덕분에 좀 전공 좀 잘해 좀 전공 좀. 내가 전공 가르치고 싶어 죽겠어. 내가 못 가르치니까 그냥 거기서 열심히 좀 해. 그리고 좀 제발 덕분에 좀 다 알았어요. 숙제. 숙제. 내 수업 듣든 안 듣든 숙제. 크리스마스 때 해야 될 일이 두 개 있어요. 아, 세 개 있구나. 첫째. 첫째, 아까 뭐 하라고 그랬어? 어, 남친 버리기. 어. 임용 안 하면 버려. 둘째, 교회 가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1년에 두 번은 가줘야 돼. 부활절하고 크리스마스 때. 그러니까 뭐, 떡국도 주고 주지 않냐. 어? 절에 안 다니는 사람 꼭 어느 때는 가야 돼? 4월 초팔 때 가면 떡 주니까 그때 꼭 가줘야 돼? 교회 가야 돼. 세 번째 뭐 하냐면, 여러분 전공, 교육하게 하는, 여러분 전공 개론서 있어. 어? 다른 거 보지 말고 개론서를 1학년 때 공부했던 거든지 2학년 때 했던 거든지 그 개론서를 무조건 한번 읽어. 무조건이야. 조건 달지 말고 무조건 읽어. 이거, 이 개론서 12월, 아니, 내년 수업 팔기 전까지 개론서를 한번 읽고 수업 전공을 공부하는 사람은 붙을 것이고, 네, 막 말할 거예요. 아닌 사람은 떨어질 거예요. 왜냐면 수업 선생님들, 교수님들이 수업할 때 내가 받아들인 느낌이 달라져. 아, 참, 이런 것도 있었지. 이거 아니고, 아, 맞아. 개론서 있었는데, 아, 아, 그거 있었는데, 아이, 저 새끼, 아이고, 이렇게. 우리가 번지점프 해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나는 번지점프 못하겠더라고. 고소공포증이 있어가지고. 나 맨 처음에 비행기 타는데 죽는 줄 알았어. 아, 진짜 농담 아니고. 군대 가갖고, 남학생 군대 거의 유격훈련 할 때, 요 있잖아, 거기. 아, 9m 정도. 어우, 거기서 밑에 봤더니 막. 내려왔을까, 못 내려왔을까? 내려왔어, 에? 오줌 싸면서, 에? 근데 두 번째 올라가서는. 별거 아니야. 왜? 한번 해봤거든. 한번 해봤어. 별거 아니야. 오늘 노량진 처음 온 사람 손 들고 혹시 있어요? 오, 손 내리십시오. 여기 찾는데 쉬웠어, 어려웠어? 어려웠어. 이유는 모르니까, 씨발. 막 몰라. 막, 씨발, 어디 있는 거예요? 막, 씨. 근데 내일 올 때는 눈 감고도 올 수 있어. 대충 한쪽 눈을 이렇게 올 수도 있어. 이유는 아니까. 개론서로 꼭 읽어라. 그리고 선생님이 얘기할 때, 어, 봤어, 한 번. 다시 한번 리콜 했어. 아, 했는데 저런 거, 아, 이렇게 하면 쉬워져. 느낌이 쉬워져. 오늘은 301호였어. 예를 들어서 내가 내일 수업하는데 601호 수업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두려움 갖고 올까? 아니요. 뭐 301호나 601호는 대충 거기 가면 있겠지, 그치? 무슨 말인가 알아? 근데 처음 온 사람은, 어, 601호가 뭐고, 방문가가 어디 있고, 씨. 무슨 뜻인지 알겠죠? 꼭. 개론서 꼭 읽어라. 붙고 싶으면, 붙고 싶으면 읽어라. 선생님, 저는요, 한 3년 정도 계획하고 있어요. 그러면 놀아라. 네, 우리 학생들 중에서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교수님, 저요, 시험 좀 보고 싶은데요. 바인녀나, 뭐 보고 싶은데 왜 나한테 얘기해? 네가 바인녀나, 뭐 보고 싶으면 보면 되지. 원서만 되면 되면 보는 거지 있냐고. 공부를 못 해갖고요. 내년에 열심히 하고 하면 내년에 보려고요. 막 그래 그래 있냐나 마음대로 해. 뭐 네가 쳐도 포도지 말도지 뭐. 그거 내 뒤에다 한마디를 해줘. 너 내년에 볼 거야? 예. 그럼 올해도 봤냐나? 예? 올해 열심히 해. 혹시 떨어지면 내년에 그건 안 해도 되잖아 이 새끼야.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다섯 과목 중에 한 과목을 올해 무지하게 열심히 했다고 가정하자. 그래서 떨어졌어. 그럼 내년에 볼 때는 다섯 과목 다가 아니고 몇 과목만 하면 돼. 네 과목만 하면 될 거 아니야. 너 내년에 하면 다섯 과목 다 할 것 같아? 못해 이 새끼야. 내가 그래. 못해. 2년, 3년, 4년, 5년 이게 뭐냐면 봐야 될 분량이 있는데 그 분량을 다 보면 1년 안에 붙는 거고 못 보면 3년, 4년, 5년 가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래도 교사 임용은 어느 정도 상대평가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절대평가적 관점이 이 수준은 넘어가야 그 다음에 여우에서 경쟁하는 거지. 무슨 꼴찌하고 경쟁해. 꼴찌는 뭐 해주는 거야? 그냥 대수만 채워주는 거지. 경쟁은 여기서야 여기서. 하, 나 이거 또 전공 나오네. 씨, 안 해야 되는데. 이렇게 붙어서 여기가 합격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이런 그림을 그리질 않아. 이병은. 이렇게 그려. 이렇게. 그럼 얘와 얘의 차이는 뭐예요? 얘와 얘는 실력의 차이예요. 왜냐면은 여기는 상위 뭐 5%, 여기 뭐 이렇게 되니까 이거 알고 모르겠다. 차이 확 나는데 이렇게 된 애들은 얘네들 비슷한 애들이 얘네들 다. 그럼 얘와 얘의 차이는 뭐예요? 그러면 봐. 이거는 실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실수예요. 정말로. 그런데 물론 여기 있는 애는 실수 아니건 진짜 얘는 고수예요. 근데 봐. 그럼 여기는 그럼 여기 있는 애는 평균이 지금 인원수가 제일 많잖아요. 여기 그치? 잘하는 애보다는 여기도 잘하는 애 이쪽에 그런데도 얘는 합격 대열에 들려면 아직 멀었어. 이유는 아직 고수가 안 됐어. 여기 넘어가야 돼. 넘어가야 대충 이 언저리에는 있어야 경쟁이 되는 거지. 얘네들하고는 경쟁이 아니야. 하세요. 그럼 어떻게 돼? 일단 어느 수준은 넘어가고 넘어간 사람들끼리 경쟁을 하는 거지. 20대 1이라고 해서 20명하고 경쟁하는 거 아니야. 10명 뽑는데 예를 들면 10명 뽑는데 100명이 왔다고 그래. 그럼 몇 대 1이야? 10대 1이지. 그럼 내가 10명만 떨어뜨리면 돼? 10대 1이니까? 아니야. 내가 몇 명을 떨어뜨려야 돼? 90명을 떨어뜨려야 돼. Understand? 무슨 말인가 알겠어. 10대 1이라고 해서 10명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고. 이 바보 멍청한 새끼들아. 10명 뽑는데 100명이면 나는 90명을 떨어뜨려야 돼. 맞지? 그러니까 10대 1이란 말인지 하면 돼야 돼. 안 돼. 그 미친 새끼들이 그것도. 이씨. 10대 1이 아니고 뭐요? 1대 90이야. 알겠어? 1 나와 90. 무슨 10대 1이야. 90대 1이야. 90대 1. 그러면 여기 있는 애들은 허수니까 30명, 40명 그냥 날아가는 거고 여기서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사실은 90명이 아니고 위에 10명에다가 내가 꽃으로 부른다고 해도 밑에 10명에다 요 30명끼리 싸우는 거예요. 고수들끼리 30명이 싸우는 거예요. 알겠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는 상대평가라고는 하지만 일단 뭐가 기본이 돼야 돼? 절대평가에서 어느 정도 들어가야 거기서 상대평가고 치고받고 싸우는 거야. 결국은 3대1이에요. 3대1. 70명 다 나가리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고수들끼리 10명 뽑을 때 30명이 치고받고 싸우는 거야. 몇 점 가지고? 0.5점 가지고.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가 알겠지 이제? 그럼 야, 경쟁률이 뭐 20대1, 뭐 3대1? 그게 아니야. 그게. 그래서 꼭 정말로 크리스마스 3개 남친 버리고 교회 가고 세 번째는 여러분 전공 개론서 교육학은 안 읽어도 돼. 그거 왜 읽고 앉았어요? 씨. 나한테 자꾸 물어봐. 읽지 마 이 새끼야. 그러면 수업이나 열심히 들어 이 새끼야. 전공이나 이 새끼야. 그 시간에 있습니까? 꼭 전공 개론서를 독파를 해. 독파하는데 대충 읽지 마. 읽으면서 모르는 거는 빨간색 사인펜 하나 사가지고 동그라미 쳐. 모르는 단어 나오면 무슨 이 개념이 뭐예요? 왜 동그라미를 치라고 그랬냐면 수업 시간 혹시 그 단어가 나오면 아싸! 그러고 그걸 알아간단 말이야. 그러고 시간 되면 그걸 찾아보면 더 좋고 그거 찾아보는 것까지 너무 무리고 나는 이상적으로 얘기하지 않아. 그냥 한번 읽으면서 이게 뭐야? 막 예를 들면 교육학 있는데 동화 조절 나오는데 뭐 알기는 아는 것 같은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럼 동그라미 치고 뭐 어쩌고 그럼 삐아지가 동화 조절이란 말 하고 왜 치면서 무슨 말일지 모르지만 삐아지 이런 말 했구나. 근데 수업 시간에 얘기하면 맞아 그거 막 저번 방학 때 잠깐 봤던 건데 그러고 이렇게 쫄쫄쫄하고 쳐다본단 말이야. 알겠지? 전공 개론서를 꼭 읽을 것. 다 읽은 사람은 내 블로그에 써. 교수님 저 개론서 다 읽었어요. 이렇게.
자랑해. 그런 거는 스스로 자랑해야 돼. 알았지? 스스로 자랑해. 나 우리 교수님이 읽으라고 어저께 12, 13일 갔는데 읽으라고 그랬는데 7일밖에 안 남았는데 7일 동안에 읽으려면 7일에다가 연말 연시 또 쉬어야지 또 그치? 빨간색은 또 쉬어줘야 되지 그치? 아무튼 그러니까 시간이 많지 않아 이거. 내일 당장 내일은 노는 날 아니야. 빨간색 안 하니까 얘네들은 24일 날 놀고 25일도 놀고 막 나쁜 새끼들 아주 양심이 아주 털난 사람. 24일은 빨간색 아니야. 파란색도 아니고 검정색이야. 내일 도서관 가서 읽고 저녁 때 만나서 놀고 25일 날 빨간색이니까 놀고 26일 날 파란색이니까 또 놀고 27일 날 빨간색이니까 또 놀고 이거 몇 날 노나 이런 씨. 시간이 많잖아. 근데 정말로 꼭 읽어야 돼. 알겠지? 지금 이제 시작했으니까 여러분들 좀 일찍 시작해 그거. 그래서 전공을 꼭 그렇게 들으시도록. 그리고 김인식 교육학에는 이런저런 말 다 써져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 블로그에서 보시고 여러분들한테는 없는데 제가 갖고 있는 거에는 적중도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하고 다 이렇게 써놨어요 사실은. 근데 에이 이거 주기가 좀 거시기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내 이렇게 다 써놨어요. 모의고사 뭐 이렇게 다 써놨는데 전 그래서 좀 페이지 여러분들 몇 페이지야? 나는 16페이지야. 더 많지, 그치? 그니까, 그게 있어서. 그 다음에 어딜 보시냐면, 내가 이제 페이지 수가 좀 달라져서, 맨 마지막 페이지를 한번 보실래요? 1, 2월 달 강의 계획서가 나올 거예요. 그 전 페이지에는 1년 강의 계획서가 있고요. 있는데, 1, 2월 달에 강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요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월요일 날 수업을 하겠죠, 그쵸? 월화 9시부터 1시 반까지 합니다. 1시 반까지 수업을 하고, 쉬는 시간 10분씩 있고 뭐 그래서 그럼 그렇고요. 그다음에 거꾸로 교실이라고 들어봤어요. 플립티드 클래스룸이란 거꾸로 교실. 거꾸로가 사실 이게 좀 의역을 한 거예요. 우리 영어 선생님 플립 그러면 FLIPPED 플립티드가 무슨 뜻이야? 뒤집다는 뜻이지 거꾸로가 아니야. 거꾸로 이렇게 서야 되는데 그렇지? 그 거꾸로가 아니고 뒤집는 거예요. 앞뒤가 바뀌는 걸 얘기해. 그 뭐냐면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학생들은 수업을 듣고 집에 가서 숙제를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뒤집었느냐면 집에서 수업을 듣고 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수업을 듣느냐면 선생님들이 한 20, 30분에 수업을 이렇게 녹화를 해요. 헤드폰 같은 걸로. 그래서 컨텐츠를 올리면 집에서 애들이 그 수업을 이렇게 들어요. 20, 30분밖에 안 되니까. 왜냐면 다른 소리 다 빼고 예를 들면 수학 선생님이 설명하는 게 50분 내내 수업 설명이 아니잖아. 애들 나와서 풀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 설명하는 거 한 20분 정도 올려요. 그럼 이렇게 보고 공부해갖고 와서 선생님이 이제 숙제를 내는 거야, 학교에서는. 숙제를 내면 모르는데 못 풀잖아. 들었어도 못 풀잖아. 그럼 어떻게 하냐면 협동학습을 해, 협동학습. 그래서 동료 교수를 하는 거예요. 피어 코칭을 하는 거야. 친구가 알려주고 물어보고 대답하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는 선생님한테 수업 들을 땐 재미없는데 친구한테 들으면 재밌어져요. 왜냐면 언어가 똑같아지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좋은 교육학 교재가 하나 있는데 눈높이 교육이라는 건 정말로 좋은 교재면서 정말로 좋은 교육학 이론이에요. 그건 눈높이 교육을 해야 돼 선생님들이. 애들 입장이 돼야 되고 내가 수업 시간에 눈높이라면 굉장히 자주 쓴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들으면 친구한테 들으면 느낌이 막 와요. 그러면 이제 공부 잘하는 애는 손해지. 맨날 가르쳐주니까. 아니야. 가르쳐주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 여러분들 이거 있어요? 친구하고 얘기하다 보면 생각 정리되는 거 있어 없어? 그거야, 그거. 가르쳐 주다 보면 내가, 막 알아줘, 더 알아줘. 그래서 협동학습이 굉장히 중요해. 모르는 애도, 잘하는 애도, 다 이렇게 막 동반해서 이렇게 막 올라가거든? 근데 학교 와서는 그거를 하는 거야. 그게 거꾸로 교실이라는 건데, 뒤집는 거야? 그럼 나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한테 집에서 들으라고 할 수는 없잖아.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내가 수업을 하고, 거기 거꾸로 교실이라고 했는데, 수업이 끝나면, 5시 반까지 스터디를 해요. 근데 그 스터디가 이제 그런 식이야. 어떤 식이냐면 친구들끼리 이제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구는 동화를 아는 누구는 조절을 모를 수 있지. 들었는데도 알 수 있어. 그러면 동화 아는 사람은 동화를 설명하고 조절 모르는 사람은 조절 설명하고 이렇게 같이. 그런데도 설명하다 보니까 동화와 조절이 일치가 안 될 수도 있어. 여러분들께 얘기해도. 왜? 여러분들은 어차피 도토리 키제니끼니까 해봐야 별로. 아무튼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결론이 안 나잖아. 그럼 어떻게? 내가 여기 앉아있어. 5시 반까지 내가 여기 앉아있어. 그럼 내가 돌아다닐 때 여러분 손을 들면 내가 가서 물어보고 오케이. 그럼 넘어가고 물어봤는데 이상해. 그럼 내가 다시 물어보고 설명해주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은 교육학원은 어디서 끝내는 거 그냥? 그날 끝내버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오면 뭐가 떡하니 기다리고 있어? 형성 평가가 떡하니 기다리고 있어. 그럼 거기다 이제 가로넣기 하고 쓰기 하면 돼. 어제 공부했던 거. 그럼 복습을 또 한번 하는 거지. 무슨 말이 이해됐죠? 아, 그렇게. 그래서 거꾸로 교실을 그렇게 수업을 합니다. 언제까지? 11월 시험 볼 때까지. 12월 시험 볼 때까지. 그래서 내가 11월 때는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또 하는 애들이 있더라고. 전공증 제발 그러는데 또 하는 애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스터디를 첫날은 스터디를 구성해요. 그리고 첫날부터 스터디 구성된 이론들끼리 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서먹서먹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렇지 뭐.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좀 정착이 되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거꾸로 교실 그렇게 수업을 할 거고요. 그 진행 방식 한번 보시죠. 수업 형태, 그 아까 얘기했죠. 월, 화요일 그렇게 하고 수업 내용 뭐 컴팩트하게 수업해서 보강을 안 하려고 제가 수업을 하고, 제가 굉장히 불명예를 갖고 있었어요. 보강 많이 한다고. 근데 올해 2016년은 보강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컴팩트하게 그냥 너무 깊은 걸 안 하려고 제가 노력하고 그래서 아무튼 그렇고 형성평가 그렇게 돼 있고 거꾸로 오기 전에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화요일 날은 둘째 주 화요일부터는 교육사 특강을 할 건데요. 그럼 선생님, 그럼 화요일 날은 교육사 특강을 하면은 거꾸로 오기 전에 못 하나요? 아니요. 그 한 시간 내지, 한 시간 반 내지 두 시간만 특강하고 그 뒤에 한 시간 반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그거 끝나면 또 그때 거꾸로 교실하고 이렇게 수업을 해갈 거예요. 물론 3월 달부터는 특강 없이 그냥 계속 거꾸로 교실하는 거고요. 3월 달 듣는 사람은 1, 2월 달 수업했던 거지 인가하고 주면 되는 거니까. 한국 교육사하고 서양 교육사는, 한국 교육사하고 서양 교육사는 왜 그러냐면 이게 시험에 나올지 안 나올지 아무도 몰라. 근데 안 날 확률이 98%야. 근데 그 2% 때문에 찝찝해. 무지하게 찝찝해. 무슨 말 알지? 화장실 갔는데 뭐 화장실이 많으면 상관없는데 화장실이 조금밖에 없어서 닦긴 닦았는데 찝찝해. 고가 똑같아. 그러니까 그냥 하는 거야 그냥. 그러고 그래서 할 수 없게 해서 1, 2월 때 그걸 하고 그렇게 해가서 아무튼 거꾸로 교실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혹시 내 수, 제 수업을 듣는다면 5시 반까지. 왜냐면 6시부터 또 이 강의실에서 또 다른 수업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5시 반까지는 제 이 강의실에서 그렇게 공부, 점심 먹고 그렇게 하고 같이 그렇게 한다. 그래서 교육학은 그날로 끝낸다. 교육학은 월화로 그냥 끝내고 나머지 시간은 뭐 해야 된다고? 그래, 전공. 죽으나 사나 전공. 알았지? 그러니까 월화만 나 보고 그냥 쫓아오면 그냥 끝나. 그냥.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교육학은 그냥 나 보고 쫓아오라고. 대신에 전공만 좀 꼭 숙제해와라. 이 중에서 혹시 이 중에서 내 수업을 뭐 듣는 사람이 있겠지만 내가 물어볼 거 첫날 숙제해왔는지 안 해왔는지. 그럼 첫날부터 쪽팔리고 고개 숙이고 아, 나 못했는데 도려지 말고 당당하게 이렇게 봐. 알았지? 당당하게. 그래서 그 숙제는 꼭 하시더라. 자, 2016년 이제 벌써 2016년은 누구의 해가 돼야 돼? 여러분들의 해가 돼야 되겠죠? 감사하게도 올해 2015년도 뉴스메이커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서 2015년 대한민국을 이끄는 혁신 리더, 그래서 교육 부분에 제가 또 선정이 되어서 상도 받았고요. 또 내년에 또 다른 데서 또 상 하나 준대. 한국인이라는 월간 잡지에서 또 2016년을 밝히는 뭐 리더 어쩌고 그래 또 준다네. 뭐 리더는 개코나 뭐 리더야 내가. 근데 아무튼 뭐 뭔가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입소문이 났든지 뭐가 됐든 뭐가 되고 있으니까 주겠지. 그래서 감사한 일들이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만나서 고맙고 행복했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숙제해가지고 와서 1월 4일날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예, 수업 끝났고 저한테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 나와서 하시면